데뷔 10일 만에 음악방송 1위,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요. 신인 걸그룹 있지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. 걸그룹 명가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데뷔한 있지는 단 10일 만에 자신들이 왜 슈퍼루키라고 불리는지 증명했습니다. 올인어스, 있지의 인사말입니다. 너희가 원하는 거 전부 있지? 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있지는 그룹명 멤버 구성 공개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. 그 반응은 기록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지난 12일 데뷔한 있지의 달라달라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,400만을 넘어서며 K-POP 데뷔 그룹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. 지난 18일에는 조회수 5,000만을 돌파해 글로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달라달라 음원도 국내 음원 차트와 해외 9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. 뜨거운 관심 속에 데뷔한 있지는 무대 장인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. 신인답지 않은 힘 넘치는 퍼포먼스와 라이브 실력, 생기발랄하고 풋풋하면서도 여유로운 무대 매너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있지는 21일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. 데뷔 10일 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기에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. 걸그룹 명가 JYP의 명성을 입증하고 선배 걸그룹 원더걸스, 미스에이, 트와이스의 영광을 이어갈 차세대 주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. 데뷔 후 첫 1위 트로피를 안은 있지는 팬들의 큰 사랑 덕분에 첫 1위를 했습니다. 우리의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달라달라라는 데뷔곡처럼 자신들이 다르다는 점을 무대와 성적으로 증명해낸 있지의 코끼리 주목됩니다.